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넷! 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저희가 어김없이 뮤직 딜리버리 네, 44탄입니다. 네. 44탄? 네, 44탄. 네. 네. 벌써 이제 뭐 50회가 가까이 다 돼가요? 그죠? 아직 40회입니다. 그죠, 아직 40회입니다. 반올림 해도 50회가. 아, 그렇네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 와중에 썸네일 준욱이랑 석철 잘생겼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한다! 네, 맞이 했습니다. 네, 드디어 했습니다. 네, 왔습니다. 네. 한도아 지금 한다고 하셔서 굉장히 네 많이 기다리셨나봐요, 저희. 석철 군, 댓글만 읽지 말고 말로 읽어주세요. 아, 유들 오랜만이다. 아, 그 저희가 저번 주에 저희가 설 연휴여서 저희가 한 주를 쉬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주를 넘어서 격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뮤직 딜리버리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곡을 또 준비해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설날 때 우리가 다 쉬었으니까 우리 뭐 하고 쉬었는지 이런 거 좀 얘기해주세요. 저도 원래 고향을 내려갈 수 있을까 했는데 저도 대구에 내려갔거든요. 현성군은? 저는? 네. 서울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 서울에 있었죠? 서울에서 친척집과 네. 이렇게 서울에서 저희 부모님과 이렇게 시간을 또 보내고 서울에서 친척집도 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은군 저도 할머니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저희 이제 사촌 형이랑 8살까지 해서 사촌 누나들 형 자매가 이제 3명 있는데 네. 3명이 항상 바빠서 못 왔었거든요. 저는 놀살에 누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3명 다 같이 와서 굉장히 좀 재밌고 대화하다가 좀 많이 좀 흥미로웠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상황군이 또 이제 좀 활동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뭐 가수들 반응이라든지 그런 거 없었나요? 우리 지금 레알 남자도 활동 중이잖아요. 일단 저희 할머니가 네. 이제 혼자 사시는데 굉장히 이제 심심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저희 혼자 나오는 거 보면서 계속 제 방을 돌려보시더라고요. 보면서 아! 더 열심히 하고 더 이제 좀 더 이쁘게 멋있게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랑 모든 가족분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행복하고 재밌게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우진! 네, 저는 사실 그 저희 저는 다 갔다 왔거든요. 저희 이번에 저희 친할머니 친할머니 집에 가서 사촌 동생이랑 사촌 형이랑 고모랑 고모들이랑 고모부랑 다 같이 이렇게 놀고 그 다음에 여주를 다시 갔다 왔습니다. 이제 와서 저희 할머니 댁 다시 가서 삼촌이랑 숙모랑 다 같이 놀았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내려가는 중에 석진 형이 그 라이브 한 걸 봤어요. 네. 근데 아, 인스타 라이브요? 네, 근데 그 대전을 내려가려다가 못 내려갔더라고요. 아, 못 갔어요. 아, 승현이랑 석진 형은 그냥 서울에 있었던 건가요? 네, 저희는 네. 원래는 저희가 내려가기 전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게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제가 기차표를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설 내내 표가 매진이 돼가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서울에서 그냥 연습도 하고 그렇게 지내야겠다 해서 그냥 저는 또 서울에 또 친척분들도 계셔서 저는 가족들과 또 설 명절날 보내고 또 회사에 와서 또 열심히 또 연습하고 이렇게 그러고 회사에서 재밌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좋네요. 좋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댓글 한번 남겨주실래요? 여러분들은 설날 때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 댓글 올라올 동안 우리 승현이는 뭐 하고 지내는지? 저는 곡 작업을 했어요. 곡 작업을 하다가 드디어 네. 프로듀서 얘기를 네 프로듀서 얘기를 곡 작업을 했나요? 네 걷기 위해서 곡 작업을 하다가 네 프로듀서 네 한 새벽 4시 반 정도 됐더라고요. 네. 마침 챔피언스 리그 하는 시간이어서 네. 챔피언스 리그를 봤죠. 네. 근데 다행히 레알 마드리드가 이겨서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곡 작업을 하다가 아침에 2월 15일 날 떡국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마침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 아 그죠 딱 1등을 해서 그때 떡국을 먹으면서 봤거든요. 그때 진짜 뭔가 갑자기 떡국이 금으로 변했나요? 아이언맨은 빨간색으로 변한 거 나 진짜 멋있었어 그거 그 진짜 멋있었어요. 댓글에 우진이 제방 하는 것도 봤다고 하시고 제방 다 뭐였지? 아까 제방 프로듀서? 어쨌든 그 수목 작업 했나요? 우선은 여기서 말하기는 좀 어렵고 네, 비밀인데 알게 될 겁니다. 네, 비밀이고요. 이제 공개가 되나요 혹시? 언젠가 공개가 되겠죠. 한번 봐요.
그것까지는 알려주는 스포이기 때문에 우선 안 알려주는 거고요. 네, 기대해 주시고. 아, 네, 많이 알려줘요. 커버인지만 알려주세요. 커버입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무슨 커버인지 모르니까. 커버입니까? 근데 솔직히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비밀로. 네, 맞아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타노스가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러를 감독이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안 되지 않아요? 가슴지도 맞아요. 무슨 가슴지도 얘기가 안 나와요. 맞아요. 만약에 타노스가 인피니티 컨트롤에서 차고 온다 이게 이 정도 스포라면 아 그러면 아 사람들이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무슨 감독도 아니고 무슨 배우도 아니고 무슨 장르의 영화지만 알려주라는 거죠. 장르는 띄우고요. 아 오케이. 아니,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하고 아,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 지금 댓글 보니까 아육대 봤다고 하시는데 아육대 역시 모니터링 했습니까? 다?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아 못 봤습니다. 전치자 못 봤어요. 저 친구는 봤나요? 봤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잘 찾았어요 저. 아. 짜장짬 나왔어요? 나왔어. 나도 나왔어. 몇 번 정도 나왔어. 나오긴 했어. 진짜? 시작 때도 나왔었어. 달리기 하는 장면이 나왔나? 그건 안 나왔다고 저 얘기 들었는데 제가 얘기로 만든 거거든요. 저희가 아육대 역사상 가장 남자 최하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음악 잘하잖아. 음악 잘하고 잘하지.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1등 했어요. 뒤에서 1등. 그러니까 뒤에서 어중간한 게 못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완전 벌치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우리가 온갖 포즈 다 잡았거든요. 우진이 막 하 이런 말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다 했거든요. 정말 1등 포즈 다 나는 1등이다 이런 걸 다 했는데 아쉽게도 네 꼴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얘기할 게 하나 더 있죠. 네. 네. 제가 이제 2월 13일 날 이제 음원이 나왔잖아요. 아 맞아요. 왜요? 3일 나가시더라고요. 2월 13일 날 저희가 이제 스페셜로 이제 발렌타인데이 노래를 냈는데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뭔가 기념일에 노래를 불러주는 게 사실 정말 뜻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마유 씨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는데 그때도 저희가 음원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그때는 저희가 레알 남자 그 컴백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컴백 그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이제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이제 그때는 음원을 내진 않고 이제 그냥 이제 저희가 팬카페 음원을 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각종 SNS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음원을 처음으로 저희 자작곡을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뭔가 좀 기대가 좀 설레고 좀 기대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발렌타인데이 그 날짜가 2월 14일인데 제가 딱 그거를 발렌타인데이니까 뭔가 그걸 기념해서 음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3일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한 2월 10일 정도 이제 그때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발렌타인데이 그 전에는 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정말 빨리 한 3일만 급하게 이제 믹싱이나 마스터링까지 다 끝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팀을 만들어가지고 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만큼 잘 나올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선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또 반응도 좀 되게 그 달달하다는 그런 말이 많아가지고 정말 기뻤고. 아 그리고 저희 사촌 누나가 그 진짜 서점에 갔는데 발렌타인데이가 나오고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아 우리 노래가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은 분들께 퍼져 나가는구나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희 네. 누나가 노래를 별로 안 들어요. 네. 그 누나가 이제 노래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이제 자기가 음원으로 잘 안 되는 약간 좀 이상한 그런 약간 특징이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자가 딱 봤는데 사강아 발렌타인 곡 누가 쓴 거야? 그래서 내가 준욱이 했는데 앞으로는 준욱이가 다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래서 아 이게 우리 누나랑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구나 그래서 네, 친구로서 좀 뿌듯하고 네, 녹음도 저희가 잘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진짜 보컬로 참 대단했다고 느꼈던 게 보통 노래를 이제 연습할 때 한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이제 연습하고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즉석에서 알려주면서 녹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네, 정말 보컬들이 좀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네, 이제 진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저희 스트라이트가 이제 처음으로 공식 팬클럽 1기 모집을 이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써니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그 기다리셨던 걸 이제 저도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써니 1기 모집이 2월 2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여는
동피치들을 사랑하는 이제 저희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저 멀리 해외에 계시는 해외 썸머들까지 다 우주에 계시는 분들도 할 수 있겠죠. 어, 네. 그 컴퓨터만 있다면 네, 다 가능하다. 에일리언. 까만 분들 많이 가입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썬 일기 이제 모집하면 정말 저희도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 어, 저희가 사실 저번 주에 브이라이브를 안 하면서 좀 들려드릴 곡이 많았는데 이제 아쉽게도 못 들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갓 나온 정말 새로운 따끈따끈한 좋은 신곡들과 또 뭐 아주 다양한 장르의 여러 좋은 곡들 많이 들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석철이 형부터 노래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곡은 네. 어, 네, 빅룸의 대표주자인 블래스터 잭스와 그리고 트럼펫을 연주하는 정말 특이한 DJ입니다. 네. 다들 아실 거예요. 프리스라는 곡을 아시나요? 저 그 노래 알아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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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아빠가 트럼폰을 불고 아들이 엄마가 없을 때 5분을 이렇게 5분을 팍팍팍 치면서 했던 그 프리스라는 곡을 만든 네, 티미 트럼펫이 서로 네, 콜라보레이션한 2017년 11월 30일 날 발매한 네, 나르코라는 그런 곡을 들고 왔는데요. 어, 이 곡은 티비 트럼펫이 원래 트럼펫 연주자예요. 네. 트럼펫 연주자인데도 불구하고 DJ를 하면서 트럼펫 연주를 직접 라이브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페인풍의 그런 빅룸 장르로 블래스터 잭스와 티비 트럼펫이 이렇게 만나서 곡을 이렇게 같이 썼는데 이 곡이 지금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서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곡을 또 특이하게 티비 트럼펫이 약간 스페인풍의 그런 트럼펫 연주를 제가 직접 녹음했대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직접 그렇게 녹음을 하고 또 블래스터 잭스와 빅룸의 대표주자와 함께 이런 빅룸, 스페인풍의 빅룸이 만나는데 뭔가 딱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진짜 이 스페인에 와 있는 그런 약간 중세시대 스페인 왕국이 막 그려내는 그런 그림들이 막 이렇게 상상이 되고 그 뮤비가 있어요. 그 뮤비에서도 그런 기사들이 나와서 막 동화 속에 막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공주를 구하고 막 용과 막 싸우고 그런 그림을 토대로 해서 또 뮤직비디오도 만들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이 곡이 페스티벌에 가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네.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네.
좋지 않아요? 어 정말 대단합니다. 제 참말이었습니다. 제 뱃소리가 지금 제 뱃소리가 지금 거의 이제 바뀐 소리가 들렸네요. 여섯 달 가까이 지금 네. 제 전화 뱃소리가 something just like 있습니다. 뱃소리 진짜요? 네 컬러링 컬러링 소리가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전화하면 그 사람 항상 I was something just like 그러니까 그러니까 something about 아 something just like 그 콜드플레이 노래 I was something 아 상황이 전화 해봤잖아 전화 해봤는데 그래서 아마 중교 처음이죠 something about 아 이한테 그냥 전화하면 막 something just like 빰빰빰빰빰 아마 저희 매니저 형은 지금 제 그 가사를 다 외칠 건데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컬러링 바꿔줄 때가 됐는데 이 노래로 바꾸면 정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노래 컬러링보다는 알람은 어떤 거 같아요? 알람도 좋죠 알람 이거 윤성이 알람 하는 거 없어요? 윤성이 형 알람이 너무 그 잘 들리지 않아 들리지가 않으니까 제 알람은 Fails 알람이라는 노래거든요 I got a false love 윤성이 형 알람이 재미나 봐야 윤성이 형 알람이 정말 많이 5분 간격으로 쫙 쳐져 있어요 샵에서 윤성이 형이 자고 있을 때 맞아요 계속 울리잖아요 물론 계속 오는데 윤성이 형이 그걸 못 듣고 계속 자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항상 가지고 꺼줍니다 알람이 또 5분이 또 울리잖아요 강력한 게 아니라 내 알람을 못 해도 이래서 그래요 잘 안 들려 이거 기본 알람이에요 기본 알람이 잘 안 들려 형 맨날 그걸 끼고 이렇게 자고 있다니까 물리면 계속 자고 있어 아니 내게 잡아주고 아 나와 나와 내 알람 그러면 5분이 또 울려 내가 또 가서 야 이게 뭐 어때서? 형 절대 못 들어요. 나는 그걸로 하는 경보기라다 경보기. 빵빵. 경보음이 제일 잘 들려. 빵빵. 피아노 피아노. 짱짱짱짱. 됐어 됐어. 이게 제일 잘 들려. 이게 제일 잘 들려. 아이고야 이거 제일. 어쨌든. 네 어쨌든. 이것도 알람으로 괜찮네요 이 노래. 알람으로 괜찮네요. 이 노래 알람으로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은성이 형은 뭐 들고 왔어요? 아 바로 쳐요? 네. 은성이 형 조금만 더 이걸 얘기할까요? 좀 더 얘기할까요? 좀 더. 아 그럼 좀 더 얘기해봅시다. 아, 저는 할 얘기 많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아, 아까 다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아, 아니요. 저 만약에 제가 이 곡을 DJ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저 석철이가 DJ를 한번 해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제가 진짜 이런 DJ 무대를 쓸 수 있다면 진짜 엄청난 무대를 그 맞다. 그 요즘에 아. 아니 그거 아니야.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뭐 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으면 뭐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뭐 뭐 할 수 있으면 할 거죠 뭐 네 네 그러면 열심히 네 시켜주시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달려가죠 네 안 그래도 또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 네 네 연락 와주세요 제 번호는요 네 010 이제 제가 노래를 소개할 차례인데요 저는 Chainsmokers의 노래. 아, 따끈따끈한 신곡이네요. 아, Chainsmokers. 네, Chainsmokers 그 노래를 지금 두 번째로 냈어요. 네. 최근에 전에는 Sick Boy라고. 그렇죠. 그 노래 내고 이번엔 You Owe Me라는 곡을 냈는데, 근데 이 노래 둘 다 좀 공통점이 가사가 이렇게 미디어가 막 삶에 막 미치는 그런 영향. 그런 것들이 가사에 다 포함됐고. 그러니까 퓨처인가요? 아니요, 그런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가사가 아니 가사가 왜 장르로 나온 건가? 갑자기 왜 퓨처가 나와? 아 되게 약간 전문적이지 않았어 방금? 아니요 그 미디어한 게 퓨처를 들고 온 베스트 나이트 오브 마이 라이프 부다 버전을 들으시면 됩니다 똥똥똥똥똥 어쨌든 네. 이렇게 좀 뭐랄까 이 뮤직비디오에서 또 이게 좀 뭐랄까 좀 파격적인 게 맞아요 갑자기 두 멤버가 이 뮤비에서 뱀파이어로 변해요 맞아요 갑자기 이따가 팍! 네 그때 팍! 저 볼 때 이게 미디어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살짝 그런 것 같아요. 미디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리나요? 병들게 하고 언제부터 인성이 형이 미디어를 다 끊어버리거나 하면 어떨까요? 하사가 미디어가 아니라 하지마! 아, 잠깐만요! 하사가 미디어가 아니라 잠깐! 세상에 나쁜 미디어, 세상에 좋은 미디어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쁜 미디어가 그렇죠. 있는 게 우리 미디어 라인처럼 좋은 미디어 있어요. 좋은 미디어만? 여러분 미디어 라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 알아요. 뭐예요? 이어폰이요. 아 미디어 라인이 무슨 뜻이야? 미디어를 들을 수 있는 라인 이어폰 Damn, damn 감사합니다 아 은성이 형은 뭐라고 생각해? 미디어 라인 미디어 뜻이... 라인은 이렇게 미디어가 있잖아요 네 거기 위에 선을 팍 그어버려요 아 저희가 한 획을 탁 그는 거예요 우리 따라와라 어. 미디어에 한 탁 그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미디어에 미디어라는 거에 단어에 네. 저희가 미를 미를 미에 이 자를 저희가 그은 거죠 우진이는 미디어 라인 무슨 뜻이야? 아, 저는 지 약간 감이 왔어요 에? 답이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뭔가 감이 왔어 필이 왔어 저희가 음악을 뭘로 듣습니까? 음악을 뭐 스피커로 듣고 이어폰으로 듣고
MP3로 듣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뭡니까? 몰라요. 미디어잖아요. 네. 와. 우리가 요즘에 흔히 네. 시작됐다. 듣고 있는. 네. 안 들리고 있어 지금.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네. 이 음원 사이트가 다 미디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미디어 라인의 음악으로 네. 그 모든 미디어를 네. 하나로 있게 한다. 아. 미디어 라인. 맞아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맞다. 이 미디어 라인의 뜻은 You Own Me를 듣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어우, 어. 진행 좋았어. 본의 아니 진행 끝. 어 진행 좋았어. 본의 아니 진행 끝. 아 아니니까. 왜 왜. 내 친구들은 종이를 읽지 않는다. 사실 저도 요즘 이렇게 사실 저희 주변에 정말 미디어들이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정말 미디어를 많이 보는데 저도 책을 안 읽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것 같진 않아요. 옛날에 정말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휴대폰에 다 그렇죠. 있으니까 책을 본 적이 정말 사전도 있고 네. 다 있잖아요. 저 오늘 샵에서 뭐 하는지 못 봤어요? 네? 샵에서 저 뭐 하는지 못 봤어요? 저 자지 않았어요. 샵에서 잤다고 내가. 그러니까 준웅이랑 저랑 먼저 샵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머리 연습을 해야 돼서 둘이 먼저 마음의 옷장? 마음의 옷장이랑 뭐 마음 옷장이라는 책을 읽더라고요. 내가 뭐냐 이제 상아 너 좀 읽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너 너무 무식해. 내가 왜 무식하냐고. 정상이고요. 그 책을 갖고 아니, 그러니까 와서 그 원래 그 책을 아직 제가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그 어제 제가 선물 온 걸 뜯어보는데 어떤 팬분이 저한테 그 시집을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제가 원래 그 책을 뭐 평소에 많이 보진 않지만 이게 어떻게 책이 왔냐면 어떤 그 약봉투에 이렇게
이 책이 있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초, 아니 그러니까 아, 책, 책인지 모르고 약봉투예요. 그러니까 막 공주는 님에게 뭐 이렇게 자기 전에 취침 전에 이제 복용하라고 와 약봉투에 이렇게 있는데 만져보니까 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제 이 책을 이제 복용하라고 취침 전에 제가 뭔가 네. 그래서 그 약봉투를 뜯고 그걸 쳐보니까 이게 뭔가 되게 뭔가 읽고 싶어지는 그런 약간 아기자기하게 이뻐요. 아기자기하게 쓰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뻐요. 제가 오늘 이제 샵에서 이제 그 들고와서 읽으려고 이제 읽어보니까 아 정말 되게 뭔가 다양한 주제로 시가 많이 쓰여 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좋아서 잘 읽었습니다. 거기 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 내 거인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데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인성이랑 나 거 같은 거야? 요즘 따라 아 지금 커플티네. 지금 커플티야? 어쨌든 아 뭐 말했죠? 아 맞아 맞아 이 말을 들었어요. 그 체인스모커 노래잖아요. 네. 근데 체인스모커가 이제 요즘 내는 노래들을 보니까 사실 이제 옛날에 그 체인스모커가 처음으로 유명해진 거 이제 뭐 셀피도 있고 셀피 뭐 알아들었어 클로저 클로저로 이제 카니에 대박이 났고 이제 그런 노래들 사실 정말 정말 대중적인 노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냥 EDM 누가 들어도 정말 좋고 클로저도 누가 들어도 정말 좋은 노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시크보이나 이 노래나 이제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체인스모커가 좀 대중적인 것보다는 조금 이제 정말 체인스모커 본인들이 정말 그 원하는 그런 음악을 하는 듯한 느낌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메시지도 그렇고 조금은 클로저나 이제 셀피보다는 조금 더 약간 더 대중적인 거랑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이제 체인스모커가 정말 이제 유명해졌고 지금 거의 어떤 EDM 시장에서는 이제 대세로 올라왔으니까 급파이죠. 이제 뭐 이미 거의 이미 뜨고 이제 정말 대세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내는 음악들 보니까 정말 뭔가 체인스모커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음악들과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네. 제 다음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갖고 온 노래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아끼고 아끼는 곡들 중에 딱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노래 제목은 완또드레예요. 완투드레. 그러니까 원래는 원투쓰리인데 이게 스페인어로 항상 노래 중에 사비나 어디 계속 후렴 거에 완투드레, 완투드. 에? 뭐야? 우노토스트레. 우노토스트레. 아니야, 내 듣기에 완투드레. 아니야. 내 듣기에 완투드레. 내가 듣기에 완투드레. 왜 이걸 몰라? 우노토스트레. 우노, 우, 세, 우, 원, 투, 쓰레. 원, 투, 쓰레. 그거 아니야? 이거 원, 투, 쓰레. 아무튼 이 노래 갖고 왔는데 이 노래는 이제 소피아 리에스라는 네, 여성 가수 집중해주세요. 소피아 리에스라는 집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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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아 리에스라는 여자 가수가 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제이슨 데룰로가 피처링했었고 네. 이제 왜? 드라게토라는 이제 뭔가 세 명이서 같이 했었는데 이 노래가 또 좋은 점이 집중해달라고요. 뮤비가 굉장히 색감이 이쁩니다. 뮤비 색감이 이뻐서 보는데 재미있었고 듣는데도 굉장히 유익한 노래라서 작가서 왜 웃냐고 자꾸 아 그렇게 들려서 나는 와 또 진짜라니까? 아 빨리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아 너무 좋아서 아 완도 어때? 아 진짜야. 들어봐 들어봐 완도 진짜라니까.
또? 아 내가 라틴이 아 저 아 아니 아. 라틴에서 누가 원투트레 하니까 아 이게 왜 원투트레 다시 이 사람이 원투쓰리랑 라인을 맞추고 원투트레 원투쓰리 갖고 원투 찾고 나 원투쓰리 기억나고 그리고 자 그럼 댓글 한번 읽고 갈게요 우리 아 개그 정신이 아니라 진짜로 좀 진지하게 진짜 원투트레 원투트레 라고 완또트레가 지금 댓글 차이 두 배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 팬들이 이제 완또트레. 아 다음 타이틀 정하고 완또트레 어때요? 이제 자, 아, 다음 그 이런 걸로 가죠. 괜찮아요. 라틴 말고 완또트레. 어 뭔가 내가 했던 그러니까 나쿠스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스페인 풍의 완또트레. 다음 타이틀 괜찮은데. 아 완또트레. 아 계속 완또트레 완또트레 이러길래 아무튼 저는 이 노래 굉장히 좋아서 갖고 왔고요. 꼭 여러분. 방금 들으시면서 뮤비도 무조건 보셔야 되는데 그래 뮤비, 여자 목소리 굉장히 네 소피아 리에스 목소리가 굉장히 잘 묻어나면서 되게 리드미컬한 노래인데 뮤비 색감이 너무 이쁘고 색 배치랑 조화가 너무 이뻐서 뮤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짝 브루노 마스의 그 페인에스 같은 어 약간 그런 건데 되게 그런 색깔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되게 단조로운 색깔이니까 딱 노란색 옷은 분홍색 딱 에너지로 되게 딱딱딱 크게 크게 큼지막하게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 이뻐서 꼭 보시면 완도트레 완도트레 오우 자 그러면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노래는요 정말 요즘에 핫한 바지 바지 앤 마인입니다. 바지요? 네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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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바지 완도트레 저도 바지 좋아합니다. BAZZI야 네. 아, 치마보단 바지 오케이. 네, 하여튼 내 바지에 많이 갖고 왔는데 이 바지에 많이 이 바지라는 가수가 Alone이라는 노래를 처음에 데뷔를 했어요. 이번에 바지의 마인이라는 노래 공개했는데 이 노래가 정말 특이한 게 사실 뭐 작곡가 바지가 내 거다. 네, 바지. 아, 잠깐. 아까 성철이 형 그런 개그 하지 마시다. 원, 투, 트레이! 원, 투, 트레이 이후로 지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아, 그만해, 이제 그런, 그런 이상한 그런 개그는 하지 마세요. 이상한 이제 바지 다 읽었으니까. 네? 아, 그만합시다. 근데 바지가 많이 나겠네. 바지가 궁금합니다. 야, 읽어도 네, 그래. 맞아요, 그럴 수 있어. 바지에 막. 제가 잘 닮으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작곡가들이 자기 노래를 쓸 때 정말 영감을 받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잖아요. 바지. 이 바지는 그만. 형. 근데 바지는 마인이라는 노래 어떻게 쓰게 됐냐면 친구들이랑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네. 친구 수영장이랑 놀다가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어 왜? 왜 웃는 거야? 나도 웃기지만 참고 있잖아요. 영감을 받았는데. 네, 네 하여튼 영감을 받았는데 좀 시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네 하여튼 영감을 받았는데 너무 영감을 받아서 바로 집에 뚝딱 들어가서 쓴 노래가 바지의 마인이라고. 마인. 네. 아. 그래서 정말 이 노래 들으면 조금 노래에 진짜 좀 몽환적이에요. 몽환적. 네, 약간 아. 뭔가 홀린 듯한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 거 아니야? 네, 약간 내 거? 내 거. 아 이런 느낌. 약간 와우가 아니라 와우 이런 느낌. 와우. 이 느낌. 완도트레. 네, 완도트레. 네, 완도트레 약간 신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되게 들으면 아, 연기가 자욱한 세상에 이렇게 딱 온 것 같은 그런. 아 빨리 들어봐요. 나 네, 너무 기대되네. 아 진짜 너무 웃기네. 대박이다. 완도트레. 완도트레. I don't know if it's too much I haven't seen. Boy, I'm just gonna tell y'all. You so fucking precious when you smile. Hit it from the back and drive you wild. Girl, I lose myself up in those eyes. I just had to let you know you're mine. You're alive. Swear to God I'm down.
되게 약간 수영장에서 바지가 놀다가 썼다 했잖아. 나 진짜 바지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놀다가 바지가 벗겨져가지고 쓴 줄 알았거든. 아니네. 난 진짜 진짜 바지 진짜 팬이야. 나 진짜 정말 바지 팬이야. 이거 진짜 내 바지 모두 그랬잖아. 바지 팬이야. 바지 팬. 나 그래 바지 그래. 아. 여러분 이제 야 바지 여자친구는 치마래. 아니 진짜 이 제가 요 근래에서 들은 노래 중에 얘네가 제일 좋네. 제가 야 이게 내가 제일 좋네. 제가 약간 내가 이런 노래 중에 제일 좋은데 지금 여기 회사 직원분들 지금 다 기립박수 쳤잖아요 지금. 나 많이 들었어. 자 기립박수. 오! 자, 한번 돌려주세요. 자, 제 말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네, 제 말 할게요. 와, 또 트레이.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정말 이렇게 들으면 와 제가 헤드폰을 쓰잖아요. 이어폰 대신 헤드폰을 제가 잘 쓰는데 들으면서 약간 그 약간 노래 자체에 밀당이 있어요. 약간 그 쫄깃쫄깃함이 있어서. 아 이거는 정말 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정말 뭔가 어디서 딱 말해도 만약에 야 너는 좋아하는 노래 뭐야? 만약에 나는 우리 문진이가 소개시켜준 바지의 마인이야? 근데 들으면 오 얘는 좀 보이스트레스 팬인데 좀 다르네 이런 좋아 바지 마인입니다. 좋아 바지 마인입니다. 완도트를 이겼네 그냥. 자 이렇게 바지 마인 아, 내가 그런 노래 좀 제일 좋네. 아 좋네. 바지 마이 하면 이제는 제가 한번 곡 네. 소개해 볼게요. 네, 네 이번에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어요? 힘이 없어요. 나처럼 솔솔솔 이해해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이번에는 네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뮤직 딜리버리에는 별로 소개가 안 됐던 아티스트예요. 한두 번 나왔을까 할 정도로 진짜 거즘 역대급 아티스트 제가 가지고 왔는데 누군가요? 서태지예요? 아니에요. 누군가요? 서태지예요? 누군가요? 바로 마시멜로입니다. 와 마시멜로. 그리고 네 맞아요. 원래 마시멜로가 원래 스크릴렉스하고 제드의 리믹스로 해서 했다가 그 언론 아시죠? 그걸로 해서 완전 혜성 특급으로 떨어진 폭발적인 DJ가 됐죠. 그 승현이 입에도 들었어. 맞아. 어쨌든 네 그러다가 굉장히 유명한 DJ가 됐습니다. 네. 근데 2018년 2월 9일날 컴백 곡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피처링을 썼더라고요. 바로 엠마리라는 곡을 가져왔는데 왜 그래? 아니 엠마리? 엠마리라는 가수랑 같이 피처링을 했어요. 근데 곡 제목이 Friends 아 토스님은 Friends 말이죠. 네 근데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곡이 굉장히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시멜로가 직접 만든 그 멜로디와 비트, 리듬 이런 거와 엠마리의 독특한 랩과 보컬 이걸 딱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 한번 그래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빨리 들읍시다. 기대되네요. 빨리 들읍시다. 네. 한 번만 더 하면 석철이 카메라에서 아웃하게 해주세요.
뭐지? 다? 약간 약간 근데? 하바나가 약간 기타 버전으로 나온 그런 느낌. 어, 약간 하바나가 하바나가 일렉트로닉 버전. 일렉트로닉 버전 나온. 이 통기타가 굉장히 매력적이어 보니까 벤티블러가 확실합니다. 대박. 이 기타 소리 진짜 벤티블러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벤티블러가 확실합니다. 기타는 아, 진짜로. 아니 벤티블러보다 많이 생각했는데. 아니 마시멜로가 네. 원래 이런 장르를 했던 DJ가 아니거든요. 뭐 그 언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약간 어 누구나 생각했을 때 이건 뭔가 정말 미래형적인 그런 EDM을 하는 그런 퓨처인가요? 그렇죠. 약간 그쪽인데 오 약 뭔가 딱 들었을 때 처음에 기타가 벤티볼리오 기타로 아 이때 잘 했나 보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엠마리가 클린 밴딧의 그 뭐죠 락커바이 그죠 어. 부르는 가수잖아요. 네. 어 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네. 네. 피처링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DJ가 어마어마한 사람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마어마한 와! 정말 놀랍지만 지금 시간이 9시 잘 잡으니까 아 빨리 합시다. 어, 빨리 합시다. 너무 좋네요. 오늘 노래 너무 기대되고요. 저는 지금 진행중인 기대됩니다. 빨리 지금 다음 걸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나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합시다. 다음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입만 할게요. 50만 축하드립니다. 와!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들고 온 노래는요. 네, 어, 그 샴폴이라는 정말 그 유명한 이제 레게 장르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락바. 사실 데이비드 게타는 너무나 유명한 이제 EDM DJ이고 이제 그 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즈라는 이제 또 정말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제 아티스트 이제 세 명이 만나가지고 이제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일단 라틴 리듬인데 뭔가 데스파시토와는 다르게 좀 뭔가 일렉트로닉적인 그런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되게 새롭고 독특한 음악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라틴 리듬으로 된 노래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조금 낯선 리듬일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번을 들어보라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봅시다. 들어보겠습니다. Sun Fall. Back in Dream. 아, 이거 여러분들께 커버곡을 들려드리는 시간. 네, 그럼 아까 말했던 그 좋은 소리가 벤티오르 기타로. 네, 또 왔습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은 신은지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선입니다. 제가 미술을 좋아하고 입시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너무 못합니다. 저는 예체능 쪽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 공부에서는 주춰지고 합니다. 새학기가 돼서 더 긴장되는데 비록 매일 PC방에 박혀 살지만 좋은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는 나중에는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국제 제작팀에 연관된 일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미디어라인. 더이라가 PC방 끊고 공부 잘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신청곡은 Bruno Mars의 Talking to the Moon입니다. 야. Yeah. 그러면 정말 저희가 응원할 마음에 Talking to the Moon 많이 불러봅시다. 그래도 저는 이 사연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아, 저 부르고 하려고 부르고 합시다. 부르고 합시다. 네, 저희가 편곡을 원곡과는 네. 많이 다르게 했으니까 네. 한번 Chucky 해도 될 것 같습니다. Chucky 뭔가 약간 저는 이 사연이 정말 좀 되게 이렇게 그 신은진님께서 이제 조금 더 꿋꿋하는 그런 네. 이제 잘 되고 정말 그 미드라인에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연예인 구제 제작팀에서 꼭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조금 더 밝은 분위기인데 네, 좀 더 달달하게 합시다. 첫 키 잡았어요. 널 삼아놨지 Somewhere far away I want you back I want you back The crazy, but she don't understand. You all I had, you all I had. When I went to stars right on my own, I sit by myself talking to the moon, trying to get to you. PC방에 박혀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연예인 관련 국제 제작 팀 당연히 저도 괜찮아요. 하는 거는 네, 이렇게 막 PC방에 이렇게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연예인 국제 제작 팀 뭘 하는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견문 이렇게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방이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좀 하다가 좀 지치면 뭐 게임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관심이 많다면 언젠가는 되기 마련이니까 저는 꼭 연예인 굿즈 제작팀에 연관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BG 드랍 BGM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쁜 일, 행복한 일들을 저희 더 스타트가 함께 축하드리는 시간 축하드립니다. 이 주인공은 힐링 중독 김준홍님과 더이라 알러뷰님. 네, 힐링 중독 김준홍님부터 더이스 차이트 멤버들 안녕하세요. 나이가 비밀인 썰입니다. 저 진짜 축하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두구두구두구 저 이번에 치아 교정이 끝납니다. 와우 저 진짜 대박인데 사실 교정을 성인이 된 이후에 해서 청소년 때 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라고 했는데 2년 전 꽉 채워져서 끝나게 되었답니다. 햄버거도 못 먹고 갈비도 못 듣고 껌도 못 씹고 국수도 라면도 콩나물도 미역죽이볶음도 못 먹는 것 투성이에요. 월 치료 갔다면 죽만 먹어야 하는 고통. 하지만 2년이 흘렀고 이제는 교정기를 떼고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으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밝은 미소를 가지게 된 것은 덤이고요. 이제 충치 안 생기게 관리 잘하면서 살 거고요. 멤버 여러분들도 이석지 않게 양치 잘하세요. 좋습니다. 이게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저희 연습생 누나 중에 이제 치아 교정을 했다가 이제 빼신 분 있잖아요. 정말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활짝 웃으시는데 그 미소가 너무 굉장히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아마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또 저희 우진이가 옛날에 충치가 생긴 적이 있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도 치과 다니고 있는데 진짜 신경치료 다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아, 그렇죠.
있는데 아프죠. 그 처음에 마취수 이렇게 넣잖아요. 마취수 넣잖아요. 근데 그 잠깐 여기는 망사고 그죠? 안 보이 안 보이게 해야 돼. 살짝 보인다고 이렇게 망사 사이로. 근데 그 망사예요 그게. 망사. 창이지 창이지 창. 아 망사 같은 걸로 진짜 망사 같은 걸로. 아, 진짜 망사 같은 걸로. 한 번도 안 봐서 몰라. 아, 진짜. 망사 같은 걸 이렇게 보여. 근데 이게 손이 막 이렇게 어 이빨한 주자 쇠 같은 이빨 주자로 이게 보이게 이렇게 보인 거 있어 내가 뚱 내가 어? 설마? 저희가 늦을까요? 안 아파 하늘에 안 아파 했는데 수고한데 진짜 안 아파 안 아팠어요 진짜? 근데 마지막에 좀 아팠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좀 아팠는데 와 치아 교정 하려면 진짜 굉장히 아플 텐데 진짜 제가 알거든요 제가 그 고통 알고 하냐 이빨 아파 괜찮고 먹는데 여기 위 이빨 닿기만 해도 아파가지고 아 이랬었는데 좋습니다. 아, 어, 정말 다행이네요. 아. 다음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라 알려드님, Let's go. 안녕하세요. 전 99년생 이제 성인이 되는 20살 이은서라는 선이라고 해요. 와 대박. 제가 홀라가 나온 2016년도부터 더이라 좋아하게 되는데 수능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 더이라 노래 들으면 힘을 내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항상 더이스트의 노래를 들은 것도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축하해주세요. 더이라가 축하해준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판검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이라 화이팅! 오 대박이네요. 정말 수능 때 정말 힘들고 외로우실 텐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정말 가족분들도 너무 행복해하시고 정말 굉장히 스스로도 정말 뿌듯한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사랑이 오빠 랩해? 라고 하시는데 랩 잘하죠. 랩 하나 또 찍힐까요? 지금 시간이 몇인가요? 지금 55분입니다. 5분이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브이라이브 이 시간이 빠르다는 말이 아니라 이 현생이 빠른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 벌써 2월달이 끝나가고 새학기가 찾아와요. 그렇죠. 아, 진짜 그리고 사실은 중학교 입학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진짜 그래요? 벌써 이제 상황이 고등학생이 되고 저도 얼마 전에 고등학교 갔다 왔어요. 네, 승현이 고등학생이 되고 벌써 형들을 처음 봤을 때 진짜 중3이었거든요. 벌써 고3이 되고 석철이 형은 운전면허 공부하자고 오는 걸 보니까 아 그냥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다 컸네 다 컸어. 그래서 늙어가지고 아까도 막 바지 얘기하고 한 거야. 네, 아 그래서 좀 새학기가 곧 시작되고 뭔가 고등학생으로 올라오고 우진이는 중학교의 최고 학년이 되고 야 진짜 9학년. 내 후배들밖에 없네. 석철 형이 유성 형은 고3이 되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나이 한 살 오는 거 같아서 좀 뭔가 새해 다짐이나 좀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말 그런 거 없어요? 새해 다짐 합시다. 하고 싶으신 분 한 명씩 차이 한 하세요. 다시 새해 다짐 정말로 새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젓하고 좀 더 이제 성장을 한 만큼 좀 더 단단해지고 좀 더 훨씬 좀 용감하고 좀 멋진 상하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더이라 대표로 써니 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나이도 한 살씩 더 먹어가면서 저희가 정말 어릴 때 정말 많이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정말 배울 점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해주시는 이런 격려와 충고들 저희 다 너무 잘 듣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도 저희가 정말 더이스트라이트 정말 더 많이 성숙해져서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성숙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 뮤직 딜리버리를 잘 마쳤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뮤직 딜리버리를 돌아올 수 있다면 더 좋은 곡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이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